8개월 전에 올린 설릉역 친누나 카페 오픈 영상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요. 그때 영상 댓글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었거든요. 실제로 그 매장 가보면 문을 닫았더라는 제보가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데요. 과연 우리 누나네 지하철 커피 매장은 망했는지 흥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5시 반인데 발새부터 이렇게 나와 있네. 아유, 사실 우리 촬영한다고 조금 늦은 겨. 아유, 얼마나 벌겠다고 이 시간부터 저렇게 카페를 벌려가지고. 못할 짓이야 이거. 4시 몇 분이 섭찬가 그렇거든. 아, 여기구나. 어, 여기 이제 다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살아요. 부부가 그래도 참 보기가 좋다. 아유, 사랑으로 읽어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안 싸웠어요? 어떻게? 좀 이따 싸울 예정이에요. 아, 예. 예. 야, 싸울 힘도 없다고. 아유. 300 주고 이거 400 주고 뚫고 해가지고 지금 700이 또 지난달에 푸르륵 날라갔죠. 아유, 벌문 나가고 벌문 나가고 하여튼 댓글로 가면 갈 때마다 샀다가 내려져 있다고 혹시 망했냐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지고. 많이 묻더라고. 도대체 몇 시에 닫은 거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놀랍게도 오후 2시 반에 닫습니다. 하다가 실증 나면 닫는 거예요,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니만 대로 한겨. 저녁에도 해보고 주말에도 열어보고 했는데 그 아침 그때 반짝이고 나머지는 차라리 이제 뭐 인건비도 아끼고 우리가 할 거면은 에너지도 아끼고 할 겨 이제는 차라리 그때 일찍 닫자. 아. 그리고 또 딴 일 하러 가면 돼요. 또. 가서 또 인형 눈깔 붙이면 되거든요. 나가가지고. 자동 여유? 자동 여유. 아유. 이거 하나 또 자부심이 있더라고. 5시 50분인데 이렇게 문을 여는구나. 그래서 여기 5시 50분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네. 생각보다 많아. 첫손님이 오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하다. 이거를 하루에 한 젖자듯이 이렇게. 네, 한 8, 9번 내린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뭐 그렇게 많이 내리시는 거예요? 재고 남을 것 같아. 안 돼요, 버리지 뭐. 모기 물리지 말라고 모기 장치는 거야? 모기가 그렇게 많아요, 추워도. 아니 막 감사합니다 해도 대답하는 손님들이 별로 없더라고. 다들 출근하니까 짜증나지. 짜증나지 그럼. 혹시도 이거 장갑 안 꼈다고 하신 분 있을 수 있는데 스코이 손에 닿을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네, 혹시나 이제 장갑 안 끼고 하네요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하여간 관심들 많으셔. 그렇게 사랑받는다 내가. 누나 알바를 처음 봐가지고 여기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일주일 안 됐어요. 아, 일주일 안 됐어요? 아, 사장님들은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네, 저 주분들이에요. 저기 알바하시는 분이 또 뭐 스티커 막 붙이고 그런다? 평상시보다 열심히 하시네. 아, 그래? 아, 평상시보다? 근데 좀 바지를 좀 짧은 걸 입고 오시네. 아, 그 지금 보니까 그러네. 신발이 신발 높은 건지 신발이 바지가 짧은 건지 모르겠지. 둘 다일 수도 있는데. 아, 들렸나 보다. 죄송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분위기가 조금 많이 얼어붙은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것도 뭔가 우리끼린 들릴 것 같은데 손님한테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약간 들릴까봐 혹시나. 혹시나 들릴까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유, 생각보다 손님이가 많으네. 많이 늘었어요 또. 열심히 했거든. 아, 나 또 금방 망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맨날 문 닫아 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괜찮은 게 왜? 괜찮아요. 우리가 일찍 여는 만큼 일찍 닫아서 그렇지. 잘 이제 영업은 하고 있고 망했는 줄 알고. 외람되는 말씀이지만은. 예예. 외람되세요. 예. 살짝 먹이겠지. 그 매출 한번 조금 우리가 뒤다볼 수가 있는지. 살짝 한번 뒤다볼까요 그러면? 예예. 예. 예, 예. 핸드폰에서 볼 수 있다고요? 핸드폰으로 보여드려볼게요. 그러니까 7월이고 이게 올라갈수록 최근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총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매출이야. 이때는 오픈 때여가지고 사실 이제 뭐 오픈빨이라는 게 있었겠지. 1,600대가 되면서 요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다가. 야. 요즘 이제 겨울이었잖아요. 12월, 1월, 2월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매출이 살짝 내려간단 말이죠. 춥고 이러니까 뭐 들고 가기가 귀찮잖아요. 손실하고. 그래서 살짝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나오고. 네. 다시 지금 날이 좀 풀리면서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한 1,300, 1,400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렇죠. 여기만. 여기만 지금 그런 거고. 아니, 여기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 매장을 뭐. 아, 포스만.
왜냐면은 어. 이거 플러스 패스오더라는 게 있잖아. 아. 패스오더 그걸 또 한번 보여드려보려고. 네네. 그래서 모바일 오더 하는 거. 네, 합쳐야 그 총 매출을 알 수 있는 아. 거니까. 그 2월에 아까 봤을 때 1,300 뭐 이 정도 되고 지금 여기 한 700만 원대 정도 되니까 어. 700이 넘어도 760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어. 한 2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월 매출. 허허. 허허. 그럼 하루에 한 100만 원? 하루에 100만, 90에서 100만 원대 정도는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주 5일 하고 있나? 맞아요. 아, 그럼 한 달에 한 20일 영업한다고 치고. 그쵸, 그쵸. 괜찮아지. 언제 그렇게 또 성장했냐? 크게 성장했어요, 또. 근데 물론, 네. 아시지만 여기서 또 나가는 게 많아. 지출이 뭐 비용이 있겠지. 네, 뭐 여기도 월세가 그렇게 싸지 않고, 네, 네. 부자재나 원자재값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있고. 있고. 그래서 많이 빠지지만. 사람 너무 많어.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이 잔수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너무 밀려가지고. 농담이었습니다. 네, 제가. 많이 출근 시간대가 바쁘다 보니까. 네네네. 보셔. 어. 다들 한 1분 벌써 지나가면 팔짱 끼시고 이제 이렇게 탁탁 하기 시작하시거든. 왜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나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더 쓰더라도 빠르게 제공하자. 저는 이제 그거를 사실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저도 이번 주, 그러니까 지금 엊그저께부터 지금 이렇게 조금 여유 생긴 거지, 지난주만 해도 저도 여기서 같이 뒹굴었거든요. 어... 그래서 커피가루 많이 먹고 그랬어요. 너무 뒹굴러가지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매장이 네. 이게 하나가 아니라고 또 뭐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거죠. 소문이 벌써 거기까지 났어요. 미치겠어 아주. 사실은 또 그렇게 됐네요. 아니 우연히 네. 여기 오픈하고 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네. 또 괜찮은 자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짝 한번 동생도 한번 보여준 적이 없어서 본 적은 없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려볼까 싶네요. 아니 왜냐면 지난번 영상에서 예, 그 예. 댓글에서 엄청난 분들이 비난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 뭐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맞아요. 누가 비싸게 먹겠냐. 해서 누가 먹냐고 그렇게 욕을 많이 네, 했었거든요. 사실 댓글에서. 저도 지하철 잘 안 타먹고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어서 괜찮게도 되고 있고 또 사실 커피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커피 맛이잖아요. 네네. 근데 팔이 또 많이 안으로 굽기도 했지만 난 맛있어요 우리 커피가. 실제로 원두도 좀 좋은 거 쓰다 보니까 또 많이 안 남는 것도 있어. 원두도 좀 좋은 거 비싼 거 쓰고 머신도 확실히 좋은 걸로 내려서 그런지 맛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여기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예예. 아주 사기꾼은 아닌가 봐요? 아주는 아니더라고. 아, 지난번에 우리가 막 자꾸 네. 눈탱이 맞았나 어쩌나 자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닌가 했는데 아주 사기꾼은 아닌가 봐요. 아주는 아니더라고. 지금 또 하나 열었다는데 거기도 이제 그 대표님 소개로 저희가 네, 자리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어가지고 또 다른 매장을 또 다른 아유. 매장도 그분 덕분에 하게 되는데 아주는 사기꾼은 아니더라고. 그럼 그 매장 어떻게 한번 살짝 구경을 해보는 거 같으면 살짝 갔다 와볼까요? 갔다 와볼까요? 보여드릴게요. 멀지 않죠 예, 여기서? 한정거장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가? 지하철로 아 지하철로 가는 거야? 예예 예. 최첨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휴 우리 누나 노났다 아주 큰일 났다 이거. 네 역삼역에 개찰구 바로 옆 네 개찰구 옆만 노리네. 개찰구 옆이면 더 옆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개찰구 옆만 누리시네 아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하는 쪽도 다 개찰구 옆이더라고. 네. 어떻게 저기도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한번 해볼 수가. 들어가기가 저희도 전문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니 본인 매장이라면서 뭐요? 아니 저희는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저기 저희가 좀 채용이 있었고 네네. 여기서 같이 뒹굴르지 않다 보니까 네. 다같이 저 유튜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니 뭐 사장이면서 근데 조금 쭈뼛쭈뼛 하는구만. 그래서 가가지고 그러면 양해를 또 구해봐야지 또. 근데 본인 매장이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 또 예, 저기 예. 그 대표님한테도 눈탱이 맞아가지고. 아, 난 지금 내 건 줄 알고 하고 있는데. 눈탱이 맞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사실은 서류 한번 떼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주 사기꾼은 아닌가 싶었는데 네, 또 아주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 바빠가지고. 아 워낙 네. 바쁘시니까. 네, 네. 매출도 비슷하게 나오고. 아 매출이 그럼 거기에 비슷합니까? 비슷한데 때에 따라서 여기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상대적으로 네. 아티클보다는 음료값이 저렴하거든요. 아 단가가. 네, 아니, 여기 그래도 공간이 여기 좀 이런 게 있다 그래도 약간. 맞아 여기 좀 넓고 이 안쪽에도 살짝 한번 열어볼까요? 아, 들어가 되는 거예요? 네, 살짝 이렇게 하면은 이런 정도의 공간은 좀 있다. 네, 이렇게 그래요. 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친한 거 아니니까. 저도 참 불편하네요. 남의 네. 가게 온 거 같고. 가지 뭐. 아 여기. 여기
얘기는 이제 작년 8월부터 저희가 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8월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확실히 이제 여름에 조금 하다가 네, 살짝 겨울 돼서 살짝 이제 1,000만 원대로 여기는 1,000만 원 초반대 정도. 네, 집중하면서 요즘 또 조금 다시 6월 이렇게 조금씩 또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어. 근데 패스 오더가 여기는 좀 더 많이 나와. 어. 주문이 좀 더 많아요 여기가. 어. 네, 그래서 여기도 큰 차이는 없어. 뭐 2,000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1,800 정도? 어. 그 정도 나와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은 매장 두 개 하면 한 3,800 되네 매출이? 한 달에?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한 그 정도 된다고. 돈 잘 버냐벼. 그래가지고 누나 열심히 한 재료다가 몸짬바 하나 사입었잖아. 아 이거 해본 거예요? 해보려고 하나 또. 어쩐지 형이 또 동기부여를 되게 심어주더라고. 아 샀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사고 몸짬바 하나 사입었어요. 아 그랬어? 그 어때요? 누나 이렇게 저기 맨날 굴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삶을 삶의 현장에 한번 와보니까 삶의 체험 현장을 와보니까는 네. 그래도 너무 뿌듯하다. 어 그래? 어어어 그 손님들이 많이 와서 띵똥띵똥 하면서 계속 가져가니까 그 옛날에 우리 사자다방 할 때는 조금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라서 그렇지 그래도 너무 뿌듯하고 뭔가 이제 아르바이트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는 그때 다 우리가 다 했잖아 우리가 했지 맞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좀 이렇게 뭔가 사업하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좋네 뿌듯하네 열심히 한 만큼 다행이네 잘 돼가지고 맞아요 누나도 어떻게 잘 되니까 좋죠? 아유 너무 좋지 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옛날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그 먹방 찾아가지고 그거 계속 쳐다보고 대리 만족 느끼고 막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다시 설릉역으로 돌아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비웃고 걱정해 주셨던 에코에 비해서는 아주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다행인 것 같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 예. 여러분들도 여기 설릉역에 있는 아티클 그리고 역삼역에 있는 커피오니 개찰구 옆에 있는 아이들 예, 예. 지나다가 지나다가 한번 생각나시면은 들려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2시 반 되면 이제 셔터를 내리고 그때 또 청소하기 때문에 2시 반이 라스트 오더죠 사실은 한 번씩 놀러와 주시길 바라면서 예예 예.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